우와! 와! 글램TV 홀리볼! 진호군, 반갑습니다. 야, 우리 유튜브 스타, 의정부 대표하는 진호군. 간단하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MTV랑 BX에 직접 타는 18살 유튜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끝? 아, 날씨 너무 좋은데요, 오늘? 날씨 좋네요. 아, 영상이 너무 멋있다. 영상이 잘 나올까? 민선이 잘했었고? 네. 원래 힘든 거야, 올 때마다. 야, 지난번보다 잘 탄다. 아직 어떻게 할참 많았어. 아니, 다 왔어, 이제. 아니, 무릎도 가있어. 완전 배려 났다, 저 지금 완전히 저기 파크처럼 변했어. 거기 옛날에 스크린 이렇게 타는데. 대풍산. 라운드에다가 점프만 잡으면 돼. 신달래 큰데 이렇게 막 날렵사인 게 좋았는데. 처음에 유튜브고 재밌어 보여서 탔는데 아빠가 수학을 수학 시험을 잘 보면 사준다 해서. 그게 언제야? 2년 전이에. 중학교 2학년 때. 2학년 때? 그래서 중간고사 때 수학만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 맞고 하드테일 샀습니다. 아, 그게 처음이에요? 네. 아, 나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그래서 하드테일을 한 9개월 정도 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자이언트 레인으로 바꾸고 열심히 타고 많이 탔어요. 막 트라이얼도 타봤고 그 다음에 이제 BMX를 이제 거의 다 하죠. 1년 넘게 타고 있고 있어. 아, 근데 그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진호군이 잘하는 게 기술을 되게 잘하잖아요. 네. 그런 거는 뭐 그냥 혼자 한 건가요? 어떻게 해서? 강좌도 보기 했는데 해외 선수들 자세를 되게 많이 봤어요. 아, 혼자 공부를 한 거구나. 네, 유튜브 보고. 이야, 새 시대에. 네. 와, 정말 막, 놀랐습니다. 미니 바커 스킬이나 이런 영상 되게 많이 보면서. 되게 이제 아저씨가 되게 놀랐던 게 청보사에서 그냥 그거를 쫙 치고 내려오더라고. 네, 네. 근데 뭐 보호장구가 없어 보여서 좀 무섭긴 했는데. 아, 그때부터 눈여겨봤어요. 계속 연락하고 싶었고.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났습니다. 어쩌다가? 네. 잘해줘요? 네. 많이 가르쳐줘요? 네. 지난주보단 낫지, 그래도? 네. 지난주 똑같은데 올라왔는데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 좋아 보인다. 그냥 겁나 빠른데? 자, 스위치! 이렇게. 스위치! 와, 미웠다. 진우야! 야, 지금 어디 갔어? 진짜? 야, 니네 쫓아가다 또 넘어질 뻔했어. 왜 이렇게 빨리 가? 진우야! 어디 간 거니? 아, 진우야, 있었구나. 야, 이거 안 좋은 말이야. 그런 영어는 배우면 안 돼. 진우 찾았다. 진아, 좀 같이 가자. 오케이. 따라붙었어.
힘드네. 사고 나겠다. 못 따라가겠어. 사고 난 것 같아. 못 따라가겠어. 시야가 없어졌어. 나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다음 거 아니야? 한 명만 더. 들어갔다. 어? 왜 들어갈까 했어. 괜찮았어? 얘는 안 보여. 시작 나는 없어진 줄 알았어. 하나 어때 여기? 처음 타봤는데 되게 재밌네요. 사람? 네. 그 전문가 입장에서 좀 얘기해주세요. 다른 코스랑 비교해서. 원래 돌 같은 거, 돌박 이런 데를 많이 타는데 여기서 그냥 나무뿌리도 많고 연습하기 좋은 것 같아요. 코너링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네. 코너링 재밌었는데 너 따라가다 죽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거 한 17세 없어지지 않아요? 너도 빨았는데. 배꽃 이쁘지? 배꽃이에요? 여기가 배가 유명해. 먹골배 들어봤냐? 먹골배. 들어봤어요. 그 동네가 다 먹골 그런 거야. 사실은 이제 남양주 쪽. 릉으로 빠졌다고? 네? 릉? 무덤? 네. 그 거기 릉이 아닌데 이러면서. 무덤 옆에 폭탄인데? 네. 그거 위험하죠. 갈까? 네. 자, 점프대로 가겠습니다.